이혜원 대표 동생 맞으니까 들어가서 좀 기다릴게요. 그건 안 됩니다. 몸이 안 좋아서 서 있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. 복도 끝에 휴게실 있습니다. 거기서 기다리세요. 대표님 오시면 모시러 갈게요. 내가 이혜원 대표 동생인데 대접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대표님이 외근 중일 땐 허락 없이 집무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동생분이 기다리신 지 한참 되셨습니다. 연락드릴까 하다가 윤희철 전 대표님 뵈러 가셔서 일부러 연락 안 드렸습니다. 급해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요. 잘하셨어요. 내가 생각이 짧았어. 언니 집엔 갈 수도 없고 언니한테 할 말은 해야겠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회사로 찾아온 건 실수 같아. 네 생각이라는 건 언제나 짧고 실수는 참 쉽게 하지.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드러나보자. 용건이 뭐야? 내 뇌가 발작이 나서 기억이 없지만 언니한테 사과도 제대로 못했잖아. 사과? 사과로 될 일이야? 너 때문에 내 아들은 아빠를 잃었어. 형부 자살했다며. 네가 내 동생이라고 세상에 떠벌린다고 해서 그 압박감에 그 사람 죽은 거야. 언니 말이 다 사실이라면 내가 목숨을 끊어서라도 내 죄 씻을게. 근데 언니, 나 기억이 없어. 내가 한 짓 믿기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어.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는 거야? 믿을 수가 없어. 내가 들었거든. 네가 임단웅 작가 살인교사라는 그 추악한 목소리. 그 녹음부 나한테도 들려줘. 내가 정말 그랬는지 확인할 기회는 줘야지. 너 머리 굴리는구나. 결국 녹음부는 지 손에 없다는 게 확실하네.